자,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젠 또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한미 반도체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 리포트에서는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부진하긴 했죠.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대만의 TSMC 모두 납품하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 CPU 파운드리에 있는 TSMC 모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미 반도체가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사실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그 실제로 실적이 찍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의 본연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본연의 문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주력 제품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쏘잉이라고 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절단하는 이제 거의 세계에서 2강 정도로 일본의 디스코 외에 이제 또 다른 한미 반도체가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 그러니까 고두역 메모리 반도체에서 저판 본딩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도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한미 반도체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합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그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반도체 전체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이때 이제 그 수익 창출로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되게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매출, 중국의 어떤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상만 했다가 수치가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수 발표가 그 GDP도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가 좋아질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3가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을 갖다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수요 그 스마트폰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한미 반도체 전체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올해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있다면은 한미 반도체 전체적인 매출은 이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요, 지금 원태계 주식 비중을 줄였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윈텍인가요? 한번 행간을 읽어보고 싶은데 주요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 이오테크닉스가 윈텍에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벤처 투자처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오테크닉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IT 또 반도체 공정은 아니지만 이제 공정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윈텍에다가 이제 예전에 13억 원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1차적으로 310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나머지 잔여 지분까지 전량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는 13억을 갖다 투자했다가 이번에 전체 이번 회수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10억 원을 회수한 거니까 엄청난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질은 뭐냐면은 그 윈텍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오테크닉스가 지분 전량을 뺀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거의 한 8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13억을 투자했다가 610억 원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윈텍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윈텍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그다음 2차 전지에서 불량품을 갖다가 비주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로 이제 불량품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불량품을 찾아내는 수준이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라면 이제 100만 분의 1미터 정도의 오차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동박에서 동박이 보통 우리가 한 1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의 그 두께를 갖다가 그 발라야 되는데 윈텍은 이제 그런 동박에서 특별히 카메라로 찍어서 그 부품이 제대로 잘 생산되고 있는지를 갖다 검증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사실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펀드인데 한 달에 건너서 이 펀드에 또 다른 출자자는 따로 있고요. 또 다른 건너서 이제 그 윈텍의 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전량 인수했습니다. 전량 인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윈텍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윈텍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윈텍의 본질적 가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윈텍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부채 비율이 26% 불과합니다. 윈텍같이 이제 무슨 그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26%라는 거는 아주 그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그 아주 양호하게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점도 역시 윈텍을 투자할 때도 그 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